왜 간절함이 사라진 걸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힘이 어디서 나온다고 생각하십니까? 간절함에 있습니다. 간절하면 힘이 부어진다. 그런 뜻입니다. 회사 같은데 신입사원들 이제 뽑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학교인 줄 알고 실력 있는 사람 뽑는 줄 알아요. 근데 뭐 저도 뭐 이래저래 뭐 사람 뽑아온 적들이 있는데 실력은 뭐 그렇게 차이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배워야 될 것들이 너무 많고 간절한 사람 뽑습니다. 누가 제일 간절한가? 간절한 사람 뽑으면은 지금은 잘 모르고 부족하다 할지라도 일을 해내고야 맙니다. 그래서 간절함이 없으면 무능하다 그 말하고 똑같다는 것입니다. 옛말에 우는 아이 젖준다 그런 말이 있죠. 우는 아이들 젖주는 이유가 뭐죠? 간절한 애 젖주는 거예요. 뭐 여러 명 애가 있는데 막 울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자를 줄 때도 그런 애 주겠죠. 그러므로 간절함 배워야 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아이들 잘하는 거 보니까 뭐 그런 얘기를 하대. 애 젖바는 힘이 얼마나 센지 목구멍까지 막 빨려 들어간대. 엄마 젖이. 뭐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난 믿어지진 않는데. 그러니까 얼마나 간절히 빠는지 알겠죠. 그 안 먹으면 죽으니까. 그게 갓난아기의 간절함. 그게 살리는 거죠. 막스 베버가 우리 캐톨릭하고 프로테스탄트하고 이렇게 비교를 했죠. 프로테스탄티즘과 자본주의 윤리. 그 책에 나오는 얘기인데 수유법의 차이가 있다고. 카톨릭에서는 그냥 애 울면 그냥 주는데 개신교 엄마들은 4시간마다 하루 6번씩 젖을 준대요. 그래서 아이들이 아무리 울어도 안 준다는 겁니다. 근데 거기서 뭘 배우느냐 하면 기다림, 인내를 배우고 기다림과 인내를 배운다는 얘기가 또 무슨 얘기예요? 간절함을 배운다는 거죠. 그래서 어려서부터 간절함이 힘이다. 그래서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간절함. 그게 힘이 된다 그런 겁니다. 그러므로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실 때 광야로 이끄시죠. 광야는 결핍의 땅입니다. 뭐 없는 땅이잖아요. 간절함을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채우시는 거. 그렇게 이걸 경험하다 보면요. 하나님이 공급하신다 이걸 체험하기 때문에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뭘 다 갖고 있더라도 불안한 이유가 무엇이죠? 이게 없어지면 어떡하나. 또 하나님이 공급하지 않으면 어떡하나. 뭐 하나님 없는 인생이니까 뭐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지키려고 그러다 보니까 많이 가진 사람일수록 두려워합니다. 왜? 이거 없으면 어떻게 살지? 뭐 이런 거. 그런데 간절함을 광야에서 배우면요. 하나님께서 공급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 그걸 깨닫기 때문에 없어도 두렵지 않습니다. 이건 뭐 경험해보면서 사람이 아는 거죠. 이걸 믿음이라 그러는 거죠. 간절함에도 수준이 있거든요. 우리 의식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아브라함 메슬로우의 그런 생리적 욕구 맨 밑단계의 간절함만 있으면 그런 간절함은 다 있죠. 욕심이잖아요. 욕심. 채워지면 간절함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매너리즘에 빠지잖아요. 되게 간절했는데 가난할 때 간절했는데 조금 뭐 몇 푼 생기면은 간절함이 사라져요. 그 사람은 가장 낮은 수준의 욕망만 있었던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먹을 거 채워지면 끝나는 거. 근데 진짜 간절함은 더 높은 수준을 향해서 나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신다니까요. 하나님에 대한 갈망. A.W. 토저가 썼던 책에 보면 그런 거 제일 많이 나오죠. Pursuit of God. 하나님을 추구함. 목마름이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게 드라이빙 되는 인생들이라면 강력할 수 있겠죠. 지금 이게 전도서니까 솔로몬 아닙니까? 다윗과 솔로몬. 아버지와 아들인데 차이점이 뭡니까? 다윗은 간절함이 의식주 정도가 아니에요. 두려움에서 사울에게 쫓기는 거. 거기서 벗어난다고 그가 만족하던가요? 또 다른 간절함이 있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그래서 뭐 부자가 되고 왕이 되고 다 되더라도 그런 간절함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어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싶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이게 매너리즘에 빠질 수가 없는 거죠. 범죄하고 넘어지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러니까 그게 강점이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의 모델 아닙니까? 다윗 같은 믿음. 솔로몬은 어떻습니까? 지혜를 가졌다 그러는데 이 사람은 뭐 간절함이 의식주입니다. 잘 먹고 잘 살고 뭐 부귀영화 누리니까 간절함이 사라져버리잖아요. 그래서 지금 전도서 내용도 그거 아닙니까? 간절함이 없어가지고 발버둥 치는 거 아니에요?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이 없으면은 전도서에 나오는 이런 쓸데없는 거 추구하다 끝나버린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리더가 뭐냐 하면은 사람들에게 간절함이 무엇인지를 읽어낼 줄 알고 또 간절함이 없다 그러면 더 높은 상위에 있는 간절함을
자극할 줄 아는 거. 오늘도 말씀이 그거잖아요. 우리에게 더 높은 수준의 간절함을 추구하게 만드는 거. 그게 힘이라는 것입니다. 축구도 그렇지 않아요? 축구도 뭐 맨날 16강, 16강 그랬는데 2002년에 히딩크 감독이 제 기억이 나네요. 뭐 4강까지 갔는데도 인터뷰할 때 보니까 I am still hungry. 아직도 여전히 배고프다. 무슨 얘기예요? 간절함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좀 철없는 친구들은 뭐 조금 하고 난 다음에 이 정도로 만족해. 간절함이 사라질 때부터 올라가잖아요. 게임 전날 뭐 술 마시고 이런 게 뭐예요? 간절함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힘이 없다라는 얘기와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지금 우리가 목욕해야 될 내용들, 우리가 솔로몬같이 요 수준의 몸으로 쓰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절함이 의식주의에서 끝나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제는 즐기자, 쾌락 쪽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1절을 보시면 나는 내 마음이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그러니까 낙, 쾌락을 추구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뭐 채워지나요? 목마름이 뭐 이 정도 채운다고 될 것 같으면. 그러니까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쾌락을 추구하는 3단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즐기라. 그 쾌락이죠. 쾌락을 즐기라. 그 하다 하다 안 되면 두 번째는 사업을 크게 하리라. 성취. 쾌락 1단계. 2단계 성취. 뭘 큰 사업 하려고 그래요. 3단계는 하다 하다 안 되면 이게 좀 늙어서 많이 벌어지는 일인데 남과 비교해서 우월감 느끼는 거죠. 자랑. 다 헛되다는 거예요. 바람 잡는 것과 똑같다. 실제로 보면 우리가 하나님 없는 만족을 취하는 사람들 보면 다 2단계입니다. 어쩌다가 즐기자, 소확행 또는 뭐 욜로, 한 번뿐인 인생 즐기자. 맨날 놀러 다니잖아요. 그 분명히 허망합니다. 그 더한 허탈감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뭐 하자 그래요. 뭐 큰 사업 벌이자. 그래서 뭐 건물 짓자, 뭐 기념파 세우자, 뭐 하자, 뭐 하자. 해봤자라니까요. 성취를 가지고 우리 인생이 채워지는 게 아닙니다. 그다음 하다 하다 안 되면 뭐예요? 비교하는 거죠. 남들과 비교해서. 그게 다 특징이 뭐예요? 예수 없는 만족이에요. 예수님 없으면 우리 인간은 채워질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주 없이 살 수 없네. 그 고백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만 채워짐이 있다. 오늘 그 얘기입니다. 1단계 한번 봅시다. 쾌락을 즐기자 그런 거죠. 행복을 누리자. 소확행 그러잖아요. 소확행이 뭡니까? 뭐 여행 다니는 거. 뭐 옛날에는 스타벅스 한 잔 마시는 것도 소확행이라고 그러는데 지금은 이제 넘어갔죠. 뭐 커피값 한 1,000원 할 때 뭐 한 4,000원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옛날 같으면 이거 미친 건데 옛날에 그 밥보다 더 비싸던데 밥이 한 3,000원 할 때 커피 4,000원 했잖아요. 옛날 얘기야. 옛날 얘기. 그럴 때 그걸 소확행 뭐 그러더라. 커피 한 잔이라도 마음껏 하겠다. 근데 이런 거 갖고 이제 다 해봤더니 만족이 있던가요? 만족 하나도 없어요. 여기서 이렇게 웃음하고 술을 두 가지를 예를 들고 있거든요. 2절을 보니까 내가 웃음에 관하여 말하기를 그것은 미친 것이라 쭉 나오고 3절에 보니까 뭐가 나오죠? 중간에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뭐 내용이 그거잖아요. 웃음을 추구하고 술을 추구하고. 여러분 웃음과 술의 공통점이 뭘까요? 이게 일종의 일탈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효과가 있습니다. 웃음과 술은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일탈, 우리를 일탈하게 만들어. 일탈하게 만들면은 경계선까지 우리를 끌고 가는 힘은 있어요. 웃음과 술이.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고민이 많고 막 우울해하는 사람들 보면 문제에 빠져 있는 거거든요. 염려에 빠져 있는 거거든요. 걱정, 근심이 너무 많은 거거든요. 근데 염려, 걱정, 근심. 여기서 이게 수렁이에요. 못 벗어나요. 근데 이걸 갖다가 그 깊이 빠져 있는 곳에서 경계선까지 이게 물가까지 이렇게 늪가까지 끌어낼 수 있는 힘이 웃음이고 술이라고요. 이건 경계선상까지 이끄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웃음 그러잖아요. 옛날에 돌아가셨지만 황수관 박사. 난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데 여자들이 맨날 골골 그러면서 뭐 쑤신다 죽는다 이러면서도 남자보다 10년 더 사는 이유가 뭐냐. 웃기 때문이다. 나 그거 이해해요. 여자들 모이면 뭐 별것도 아닌 논의 갖고 막 웃고 막 그래요. 아 저기 끝나고 난 다음에 저기 한번 미스바나 뭐 아둘 한번 가보세요. 거기 권사님들 다 모여 있는데 맨날 아프대. 여기 아프다. 저기 아프다. 그러면서 또 깔깔깔 대고 웃어. 쉽게 안 죽어요 그 사람들. 쉽게 안 죽어 내가 볼 때. 뭐 건강하다 하면 뭐 자전거 타고 이러다가 더 먼저 죽을 수 있어. 왜냐하면은 웃음은 경계선까지 뽑아내거든요. 그래서 여성들이 남자보다 그런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역할을 술이 합니다, 술. 그래서 걱정과 염려, 근심에 푹 빠져있던 사람들이 긴장에서 벗어나게 만드는 게 술이잖아요. 그래서 맨날 술 퍼마시잖아. 술 퍼마시면 잠시 잊을 수 있고 그 수렁에서부터 나오게 만드는 돌파구까지 된다고요. 근데 거기까지예요. 웃음이 미친 짓이라 그러잖아요. 술 마시는 거 이거 허망하다는 거 아니에요. 경계선까지 나왔다가 또 빠지고 나왔다가 또 빠지고. 그러니까 그 다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 그 웃음도 좋습니다. 술도 좋아요. 그래요. 경계선까지 나왔어요. 나온 다음에 예수를 붙들어야 사명이 생기고 목적이 생기고 표도가 생기고 그러는 거죠. 파울이 그다음부터 그러잖아요. 빠져나고 난 다음 표대를 향하여 사명과 내가 부르심을 향해 달려간다 그러잖아요. 빌립보서 3장인가요? 표대를 향하여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게 벗어날 수 있는 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유와 목적이 하나님이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없는 이런 우스름과 술 이런 거 인간이 그래도 발명해낸 것 중에 하나인데 이거 해봤자 허망한 거다. 여러분 웃음이 치유 안 됩니다. 술로 안 됩니다. 예수 없이는 안 돼요. 주 없이는 살 수 없네. 이거 붙들라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 단계는 이거 하다가 이제 끝나면은 이제 사업하자 그래. 큰 사업하자. 성취하자. 그래서 4절부터 7절까지 보면은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느라 뭐 집들 짓고 포도원 짓고 뭐 남녀 노비 사고 뭐 쭉 했던 얘기들이 쭉 나와요. 아다시피 여러분 솔로몬이 토목공사 엄청나게 한 거 알죠? 성전도 짓고 왕궁도 짓고 뭐 성도 짓고 11기 상 4장인가요? 4장 보면은 뭐 온통 지은 얘기들 쭉 나와. 11기 상 쭉 읽어보면은. 근데 그 많은 것들이 나중에 보니까 분열의 씨앗이 돼버렸죠. 백성들의 마음이 떠나가고 르호보암 아들 때 르호보암이잖아요. 그리고 여로보암 반란이 일어나고 사실은 이게 허망한 거거든요. 성취, 성취로 뭐가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분열만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파라다이스 신드롬이라는 거 아십니까? 성공 이후에 오는 어떤 절망감 이런 거. 원하는 거 다 이루고 난 다음에 겪는 불안과 불만감. 이런 걸 파라다이스 신드롬 그러는데 우리 그런 거 다 있어요. 오히려 이루지 못한 사람들은 막연한 꿈이라도 있지. 뭐 그거 하면 뭐 될 것 같고. 근데 다 해봤어요. 근데도 없으면 그거 미치는 거죠. 어떻게 삽니까? 그러니까 목적 없으면 그런 일이 벌어진다고요. 그러니까 사업 갖고 성취 갖고 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무슨 성취로 뭘 이루어요? 힘과 노력으로 성취가 됩니까 우리가? 안식도 못하는 사람이 그거예요. 안식 못하는 이유가 성취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근데 안식일의 특징이 뭐죠? 복 주시는 날이고 또 하나 중요한 게 뭐예요? 완성시키는 날이에요. 내가 성취해서 완성 못 시킵니다. 하나님께 맡길 때 주님이 완성시켜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그러니까 내가 완성한다고 하니까 바람 잡는 거와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밖에 못합니다. 밤에도 우리가 다 일 못해요. 주일을 맞이할 때도 다 일 못하고 맞이하는 겁니다. 죽을 때도 다 이뤘다 그런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다 이루지 못해요. 마지막에 의탁하는 거예요. 내 생명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주님이 완성시켜 주십니다. 십자가 부활로. 그게 우리의 믿음이 돼야 되는데 이거 아닌 거죠. 어떤 사장님 계시는데 이분이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많이 벌었는데 뭐 뻔한 대화를 또 나눴어요. 사는 게 재미가 없대. 우리가 소위 말하는 그렇게 부러울 정도로 이제 잘 풀리는 분인데 사는 게 재미가 없대. 돈을 벌면 벌수록 불안감과 두려움이 있답니다. 그리고 결정장애가 있대. 옛날에 쉽게 쉽게 결정했는데 이제 결정을 못하겠대. 자기 결정이 너무 큰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두렵다라는 거예요. 근데 나만 그런가 그랬더니 주변에 성공한 사람은 또 사업에 성공한 사람은 또 성공한 사람이 보이잖아요.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다 그렇더래요. 그 이유가 뭔가 아무것도 없을 때는 간절함이 있잖아요. 의식주니까. 뭐 돈 주세요. 뭐 부자 되게 해주세요. 뭐 이런 거 기도했겠지. 근데 돈이 생기고 난, 재물이 생기고 난 다음에 그 다음 기도하는 사람 못 봤대. 이거 어디에 쓸까요? 그 기도는 안 한대. 여기 이제 내가 얼핏 보니까 뭐 부자 오지도 않았는데 어디에 쓸까요? 그런 거 기도 잘 안 하죠. 맨날 달라고만 그러지. 주셨어요. 그럼 어디에 쓸까요? 여러분 공돈이 좀 조금 생겼으면 그거 놓고 기도해야 돼요. 주님 이거 어디에 쓸까요? 그러면 썩어질 양식인데 썩어질 양식이 썩지 아니할 양식으로 바뀌게 될 때 놀라워요. 와 이런 게 있구나. 그래서 어디에 쓸까요? 이거 기도 진짜 많이 해야 된다고. 그분 얘기해요. 스스로가 목사는 할 일이 없어. 자기가 말하고 자기가 답도 다 말해. 잠깐만 싸워둔대 불안해서.
돈 버는데 불안해서 쌓아둔대. 그러면서 그 다음 하는 말이 설교보다 더 설교 같은 얘기를 해요. 그러니 믿음이 자랄 리가 있나? 본인 얘기예요. 그러니 믿음이 자랄 리가 있나? 자기도 믿음이 안 자라고 자기 뭐 동료들도 잘 나가는 사람 믿음이 자랄 리가 없다는 거죠. 알아야 답을 다. 그분이 뭐가 빠진 거예요? 물질 생활 가운데 하나님 빠지니까 이렇게 허망해지잖아요. 자기도 알아 망하는 거. 근데 빠져나오지도 못하고. 재물은 바닷물 같습니다. 뭐 생긴다고 목마름이 채워지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으면 하나님 없는 재물은 허망한 겁니다. 그건 우리 망하게 만드는 거라는 거예요. 이번에도 우리 주일 저녁에 아이들 제가 볼 때 제가 최근에 쓴 30만 원 중에 제일 잘 쓴 것 같아. 새우깡 300봉지 샀잖아요. 정확히 980 얼마더라 뭐 쿠팡에서. 그렇게 해서 나온 애들 10봉지 줬잖아요. 그랬더니 참 교육을 잘 받았어요. 애들이 10봉지를 다 갖고 가서 내가 번 거다라고 느낌을 받는가 봐 애들이. 내가 새우깡 10봉지를 벌었어. 그러면 나가면서 이게 권사님 뭐 장로님 집사님들 나눠주는가 봐요. 나눠주고 가는 애들이 많아요. 나눠주고 가는 애들. 그러면서 애들이 너무너무 기뻐하더래요. 부모님들 얘기가. 정말 보람을 느꼈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주라 그래야만 너에게 줄 것이니. 이거 그대로 실천한 거고. 흩어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약해도 가난하게 될 때가 있다. 이 말씀, 잠언 11장 24절의 말씀을 그냥 산 교육의 장이 되었대요. 그러니까 그거 나눠주는 거죠. 이런 애들은 두려움이 없습니다. 하나님 동행하면 주실 거라는 거. 그리고 은혜로 채워주실 거라는 거. 그러니까 두려움이 없는 거죠. 쌓아두는 사람이 두려운 겁니다, 원래. 우리 집안 사람들 중에 사역자들이 많거든요. 목사, 선교사가 좀 있어요. 있는데 우리 외갓집 쪽인데 그냥 그분 한번 얘기해 드릴게요. 그 외갓집이 이제 북한에서 이렇게 피난 온 사람들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난했죠. 여기 남한에 뭐 없으니까 아무것도. 근데 미군들이 지금 생각하면 미군들이 뭐 20대들 아니야. 20대 초반. 미군들이 와가지고 자기들이 이제 먹다 지겨우니까 걔네들 물자가 많잖아요. 사탕, 초콜릿 같은 거를 이렇게 애들이 있으면은 이렇게 던져줬대요. 이게 왕창 있으면 진짜예요. 뭐 수백 개를 이렇게 확 뿌려주기도 하고. 그러니까 애들이 바글바글 모이잖아요. 근데 그분은 몸도 왜소하고 그러다 보니까 잘 못 주워 먹었는가 봐. 밀려가지고 경쟁에서 밀려가지고. 그랬더니 그 맨날 하는 그 젊은 미군이 오라 그러더래. 한 분은 남자분이 한 분은 여자분인데 오라 그러더니만. 나눠줄 때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옆에서 그냥 설치지 말고 내가 나중에 챙겨줄게 그랬대요. 근데 이분이 이제 믿은 거예요 그거를 믿고 이제 애들 막 뿌려줄 때 애들은 아우성이 세고 뭐 아비 교환이 됐을 때 기다리고 있다가 마지막에 애들이 다 가고 난 다음에 계속 남아 있더니 진짜 그 미군 아저씨가 오더니만 초콜릿 한 박스 하고. 사탕하고 주드래요. 근데 이분이 그때 하나님의 임재를 느꼈대요. 그러니까 믿음이 확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서 그 아저씨를 믿게 만드는 믿음을 주셨대. 그리고 기다리는 동안에 의심과 두려움이 없더래요. 분명히 줄 거라고. 그리고 한참 기다리고 난 다음에 애들 다 떠나고 난 다음에 빈손이 있을 때 우리 애들이 집어갔던 것보다 뭐 10배 이상 되겠죠. 받았을 때 모르겠냐. 믿음이 확 들어오고 은혜로 사는 삶이 이거구나. 그래서 사역자가 됐다라는 고백을 하더라고. 참 사람은 이상하게 인도만 받는 거죠. 우리 인생도 그래요. 이런 경험을 하셔야 된다고. 이건 뭐 미군이라는 건 내가 볼 때 뭐 어떤 중간 과정일 뿐이지.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으로 내 말을 믿고 기다려라. 그죠? 믿으라. 그럴 때 믿을 때 이게 불안하고 두려움이 올 수 있다고. 그런데 그게 사라지면서 철저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채워주심을 느끼는 거. 그럼 두려움이 이깁니다. 그 경험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성취로 믿음 생기는 거 아니에요. 기다림을 통해서 하나님이 채워주심. 믿음이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는 만족을 주는 것입니다. 그걸 체험할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단계는 뭐냐면 비교하고 자라가는 거죠. 9절 보니까 뭐 9절 10절인데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더 창성하니 내 지혜도 내게 여전하다. 비교하잖아요. 내가 걔네보다 더 나았어.
비교해서 오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우리는 남들보다 낫다는 걸 증명하면서 약간의 위로를 받죠. 솔로몬도 그랬던 것 같아요. 주변에 있는 왕들보다 내가 더 똑똑해, 내가 더 부자야. 이게 얼마나 가겠어요? 이거 얼마 못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죠? 비교는 허망한 거예요. 왜 비교가 허망하냐면 비교하는 사람들은 마음의 상태가 건강하지 않습니다. 교만해지거나 열등감에 빠지게 돼 있죠. 왜냐? 우리 인간은 죄를 졌기 때문에 비교도 할 수 있죠. 근데 정당한 비교를 못 해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라고. 하나는 나의 약점과 남의 장점을 비교해요. 내 약점과 남의 장점을 비교하니까 항상 열등감에 빠지겠지.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공부 잘하는 장점을 주셨어. 그럼 공부 잘하는 거하고 비교하면 뭐 힘을 얻겠는데 옆에 보니까 운동을 잘하는 운동선수가 있어. 그거하고 비교해. 나는 왜 이렇게 약하나? 쟤는 왜 이렇게 강하지? 건강하지? 봐봐, 걔는 너보다 공부 못하잖아. 너 머리 더 잘 돌잖아. 그걸 비교해야 되는데 내 약점과 상대의 장점을 비교해요. 그러니까 또 문제가 되죠. 또 운동선수도 그럴 거 아니에요. 운동선수 지금 얼마나 건강하고 좋습니까? 남들보다 에너제틱하고 잘 살잖아요. 그런 장점 있는데 그걸 안 하고 그 머리 좋은 약한 병약한 수재를 부러워한다고. 그러니까 이게 안 맞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열등감이고 이 반대 예가 되면 교만함이 되는 거죠. 인간은 정당하게 비교를 못해요. 그러니까 사람과 비교하는 게 정당해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과 비교하는 그 순간에 둘 중에 하나예요. 그냥 상태에 따라서 교만하거나 열등감에 빠지거나. 그러니까 업됐다 다운됐다 업됐다 다운됐다 그러는 거죠. 하나님 바라봐야죠. 하나님 바라보면 우리에게 합력하게 선을 이루시는 분인 거 아니죠. 선이 뭐예요? 끝이 좋다는 거 아니에요. 내게 주신 은혜가 있어요. 나에게 딱 맞는 은혜가 있다고.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건 무조건 좋은 거예요. 내게 딱 맞는 옷이에요. 그거 바라보고 왜 비교합니까? 내게 주신 사명이고 내게 주신 은혜고 내게 주신 건데. 그러면 최고의 것을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아까 찬양했잖아요. 우린 죄인이에요. 죄인의 구주가 되신다고. 우리 죄 문제. 사람과 비교하면은 죄인인데 내가 너보단 덜 죄인이야. 뭐 이러면서 도토리 키재기를 싸우고 있는데 죄인의 구주잖아요. 죄 문제 무거운데 예수님은 씻어줄 수 있고 힘없고 부족한데 주님은 우리를 건져줄 수 있고 그 다음에 깊은 간과 마음의 소원 뭐 우리 고독한데 고독 살 것 같은데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그러니까 예수님께 갈 때에만 허망, 헛됨, 이 헤렙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죠? 헤벨에서 벗어나요, 헤벨에서. 아벨 같은 인생 아니야, 헛된 인생. 이게 중요한 거겠죠. 그래서 그 다음에 깨닫게 되는 게 뭐냐 하면은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라고. 내가 죽어야 됩니다. 그리고 내 안에서 예수께서 사시다. 예수의 영이 성령을 보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어떻게 사느냐 하면은 별로 원함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베드로 이제 부활의 주님이 베드로 만나고 난 다음에 너 나중에는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 거꾸로 못 박혀 죽기도 하고 순교하고 뭐 그러잖아요. 근데 가장 큰 영광의 인생을 살았죠. 결국 성령이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가느냐 하면은 내 손을 붙들고 내가 좋아하는 뭐 평탄하고 뭐 좋은 길 뭐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도 내 원함은 여전히 타락돼 있어요. 내 원함으로 가면 우리는 망하게 돼 있다고. 그래서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게 은혜고 이게 복이에요.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되면 우리는 망하는데 우리는 뭘 믿느냐 하면은 나도 알아. 예수 믿으면. 여러분들 지금도 명심하세요. 예수 잘 믿죠? 하나님 은혜가 임하죠? 그러면 그럴수록 여러분 원하는 대로 안 돼. 내가 보장해. 절대로 원하는 대로 안 돼. 근데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그러면 이거 원하지도 않는데 왜 약간 끌고 가는 거야. 근데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이걸 뭐 고상하게 할 때는 주님 나를 인도하셨다. 인도하심 뭐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하는데 주님의 인도하심이요. 현실에서는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도 들어주지 않는 쪽으로 갈 때가 많아요. 근데 궁극적으로 그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좋아하는 찬양이 그거 아니에요. 주의 손이 나를 붙드시네.
아니 내가 내 멋대로 가는데 주의 손이 뭘 필요해? 내 멋대로 가면 우리 죽어요. 근데 주의 손이 나를 붙드시면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 깨닫는 게 믿음의 사람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 없으니까 헤매다가 즐기는 거 쾌락 안 돼요. 성취 그것도 안 되고 비교 자랑 다 해봐야 바람 잡는 것 같고 허망한 인생이 되는데 내가 죽고 예수님이 내 인생을 꽉 붙들고 주의 손이 나를 붙드시고 가면은 최고의 인생, 사명당하는 인생, 열매 거두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축복과 은혜가 우리 교회와 성도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주의 손이 찬양하겠습니다.